자, 여러분들 사연 갑니다. 집중하세요. 자, 이코라, 내가 네 방송을 100% 믿는 건 아니다. 왜냐면 내가 무당은 아니지만 나도 약간의 그런 기운들을 감지하거든. 근데 형체를 보거나 할 정도는 아니야. 네 방송 보면서 항상 주작이라고 생각했고, 네가 갔던 그 땡땡 페모텔이 어딘지 알고 있어서 이번 여름 휴가 때 고향 내려간 김에 친구들이랑 네가 방송했던 곳을 가서 낚싯줄이나 주작 이런 걸 밝히려고 애들이랑 갔는데 낚싯줄은 없고 웬 이상한 기운이 있더라. 처음엔 그 주변의 기운인 줄 알았는데 모텔 안에서 그 기운이 계속 느껴지고 여자 소리? 같은 그런 게 들리더라. 그리고 우리가 그 모텔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친구가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 유리 깨진 곳에서 계속 멍하니 서 있고 뺨을 때리고 해도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길래 친구 업어서 모텔 빠져나오고 좀 떨어진 곳에서 친구 눕히고 계속 주물러 주니 몸을 정신을 차리길래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. 건물 안에 들어간 거는 기억이 나지만 그 안을 돌아다니거나 장난친 기억은 없다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우리는 철수했어. 그날 집으로 가서 꾼 내용을 나한테 얘기해 주던데 꿈에서 어떤 여자 둘이 통통배? 그런 배 위에 있고 자기를 그 배에 타라고 손짓을 하며 팔을 끌어당기고 친구는 문득 그 배를 타면 안 될 것 같아 배에 안 타려고 버티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를 억지로 배에 태우려고 등을 계속해서 밀고 친구는 너무 무서워 주저앉아 최대한 배에 안 타려고 버티다가 엄마가 깨워서 눈을 떴다고 하더라.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냐고 끙끙거리는 소리에 어디 아픈지 알고 들어와 봤다며 몸 괜찮냐고 물어보고 친구는 다시 자면 또 그 꿈이 이어질까 두려워서 아침까지 버티다가 아침에 잠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악몽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. 자기가 그 배를 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면서 그 말을 듣는데 친구한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의심이 큰 화를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이 드네. 너를 주작이라 믿었던 것도 미안하다. 지금 이렇게 온 내용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거기가 어디냐? 거기가 어디냐? 폐 모텔이에요, 일단은. 폐 모텔입니다. 엄마를 찾던 꼬마 귀신의 엄마 했던 그런 장소기도 하고 노숙자하고 대화를 나눴던 꺼져 이 새끼야 했던 그 폐 여관이기도 하면서 수많은 레전드의 장소죠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